Let's go find out more about this singer and her full career. Lena Park, the R&B diva who is recognized by everyone and who sings love songs softly in your ear with that sultry voice of hers, is back with her new album, 10 Ways to Say I Love You. Hello to everybody watching Showbiz Extra and Arirang TV. My name is Park Jung-hyun. It's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Lena Park always has the passion and energy of a newcomer. Recently, she came back to us with her latest 7th album. This album has palpitations, sweetness, pain, all the feelings of love carefully recorded and packaged for her fans. 이번에 7집 나왔는데요. 저희 7집은 굉장히 다른 전에 나왔던 앨범보다 전체적으로 좀 밝아진 느낌이 많이 있어요. 사랑을 되게 응원하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들 되게 많이 담아있는 앨범이에요. The single Secret is a pop ballad that goes well with spring. And Lena Park's beautiful voice, her abundant expression of emotions, and the splendid sounds go in harmony with each other, creating a fantastic piece of work. 네, 이번에 타이틀곡은 비밀이라는 노래인데요. 비밀도 이제 제가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데요. 비밀이라는 노래가 발라드면서도 굉장히 에너지 있는 발라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비밀이냐면 어떤 새로운 사랑을 딱 느끼게 됐는데 딱 말만 하자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비밀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 테마가 갖고 있는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The term R&B diva suits her well, and her powerful voice has become her trademark. But in this album, she toned down, and the quality of her tone became lighter and softer. 일단 저희 전에 나왔던 6집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요, 6집은 굉장히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굉장히 좀 폭이 되게 넓어지고 장르 같은 것도 제가 안 해봤던 장르들 더 많이 시도해보게 되고 그리고 제일 좀 그 속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은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한 앨범에서 해봤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마치 제가 좀 속에 있었던 걸 한동안 이렇게 참아 있었던 거리 이렇게 다 털어놨으니까 되게 풀린 마음으로 만든 앨범이거든요. 그 편안함이 딱 음악에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피처링으로 윤미래 씨가 랩을 해주셨어요. 제가 쓴 노래인데요,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좀 굉장히 R&B 맛이 제일 강한 그런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좀 트렌디한 되게 강한 리듬 있는 음악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장르의 음악을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딱 랩이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 안에서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옆에서 이제 여자 래퍼가 약간 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래퍼가 랩을 해주면 되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T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되게 팬이니까 부탁했어요. Korean-American Lena Park came to Korea in 1998 and debuted with her song, My Day, appearing like a comet into the music market.
She was the originator who introduced R&B to the Korean music industry when that name on its own was unfamiliar to Koreans.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는 R&B 같은 거가 좀 흔한진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가요 발라드를 부를 때도 조금씩 이 R&B하고 팝스러운 창법을 쓰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롭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때부터 딱 느꼈던 게 R&B 창법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솔직하게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R&B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서 이렇게 반하는 그런 푹 빠져 있는 그런 장르에 그 당시에 꼭 그런 음악을 노래로도 표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보다 그냥 저만의 성격을 그냥 노래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말 뭐 황당한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국말을 못해서 굉장히 오해 많이 생기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요. 딱 생각나는 거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제가, 대학로 쪽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극장 콘서트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집 나오기 전에, 소극장 공연장 이렇게 다니면서 게스트로 저의 신곡을 이렇게 불러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제 노래를 잘 소개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수많았어요. 제가 뭐 되게 흔히 안 쓰는 그런 말, 뭐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오빠가 뭐 뻥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그대로 뭐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들었을 때 뻥이 같거든요 뭐 이렇게 뭐 엉뚱하게 멘트를 하던가 아니면 뭐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 뭐 조명이 필요했는데 제가 피아노 불필요해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정말 너무 수백 개 너무너무 많아서 아 그냥 매일매일 그런 일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황당했죠. Lena Park's outstanding song assimilation and her clear and emotional voice gave her a chance to get together with other artists and help their album out. She's a workaholic. We hope there will be many opportunities for her to work on a duet piece. 저는 너무 운 좋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듀엣을 많이 해와가지고요. 주로 남자분들이랑만 듀엣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색다르게 여자 가수랑 같이 노래를 하면 옛날에 거미씨랑 사랑보다 깊은 상처 같이 부른 적이 있는데요. 네, 새로운 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윤미래 씨랑 한번 제가 쓴 노래를 라이브로 언젠간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Not only that, since Lena Park's debut, she had been constantly performing live on stage and is a talented musician. What is her secret of gushing out tremendous energy from that petite figure of hers? 라이브라는 게 저는 제일 재밌어요. 무엇보다 공연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공연 때문에 앨범을 만드는 것 같고요. 공연이 항상 저에게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공연이란 게 또 이제 라이브 바로 라이브니까요. 생방송보다 더 생 이런 라이브 공연에서는 실수할 때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가사 까먹을 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가수가 무대에서 조금씩만 실수하는 거 보면 좀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해요. 편하게 하고 그리고 실수 뭐 가사는 잘 이렇게 안 까먹게 연습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Now,
For the past 10 years, Lena Park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her own territory through continuous music performances. Throughout her music career, there were moments when happiness and sadness intersected each other. But the most unforgettable moment was this time. 아무래도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대표 가수로 브라운 아이즈랑 같이 나갔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일단 그 해가 우리나라에 있는 조차만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그런 시기였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노래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좋은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The reason for the never-changing love from her fans for the past 10 years is her inquisitive mind and deep love for music. Because she can breathe with her music, her past and present are happily progressing. 일단 제가 음악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직업으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굉장히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자유롭게 음악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정말 여태까지 저를 계속 믿고 어떤 새로운 도전에 이렇게 거부하시지 않고 저희 팬들이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여태까지 이렇게 풍부한 음악 생활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새로운 이런 인생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구체적인 그런 꿈인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네요. Lena Park is a sincere musician singing about love, peace, and freedom through music. We hope that her music will continue to bring more joy and beauty to this world. 쇼비즈 엑스트라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칠집하고 노래 비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되게 봄에 어울리고 그러니까요. 힘드신 분들 또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